초등학교 기본과정만 했던 것 같은데 맞아? 필기 한번 보자. 어디? 비교급 활용해서 배수다 쓰면 그 원급 비교랑 비교급이랑 똑같다고 이야기했었지. 원급 할 거, 비교급 할 거. 강좌부사 했나? 강좌부사 뭐 있었어? 엄마의 파스 했나? 그다음 최상급 비교 기본과정만 했었어? 저번 시간에 불규칙 변화 모양 다 했어 안 했어? 아, 불규칙 변화 모양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오늘은 추가 표현들만 조금씩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추가 표현들. 자, 그럼 추가 표현은 뭐가 있냐? 언급 비교. 안녕,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 가능한, 뭐뭐한, 뭐뭐하게 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능한, 뭐뭐한, 혹은 뭐뭐하게.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뭐 가능한, 뭐뭐한, 뭐뭐하게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에즈 설명사 부사, 그 다음에 에즈가 나오겠지. 이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가능한이라는 표현 어떻게 써낼 수 있을까? 가능한 possible이라는 표현이 있지. possible이라고 발음하지 말고 possible이라고 발음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표현에는 as soon as possible 이런 표현이 있겠지. as soon as possible 무슨 뜻이에요? As soon as possible 무슨 뜻이야? 가능한 빨리 이런 표현이겠지? 이거 미국에서 채팅이나 아니면 메일 보낼 때도 진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자로 찍어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ASAP라는 표현으로 내신 분도 많이 써요. ASAP 됐어? 자, 여기까지만 나가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에서 한 개만 더 나아가도록 한다면 어떤 표현도 있느냐? possible 이라는 단어를 문구법으로 쓸 수 있어. 이 부분에 주어 플러스 can 혹은 could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원급 비교를 이용한 관용 표현이 나왔으면 또 무슨 비교를 활용한 표현도 나오게? 원급 비교를 이용한 관용 표현이 나왔으면 또 무슨 급 비교? 비교급. 비교급 비교. 비교급 비교의 관용 표현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나 첫 번째는 비교급 and 비교급. 두 번째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됐어? 비교급, 엔드 비교급이랑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 비교급, 엔드 비교급은 예문 한번 가봅시다. 무슨 뜻이에요? The car went faster and faster. The car. 두 차는 went 누구의 과거야? 고의 과거겠지. 그럼 두 차는 갔다라는 거겠죠? 두 차는 달렸다. Faster and faster.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뭐뭐한 뭐뭐하게 이런 표현이다. 됐어? 점점 더 뭐뭐한 뭐뭐하게 있다면 여기에서 faster and faster 뭐라고? 점점 더 빨리. 됐어요.
있는데? 없네. 이렇게 문장을 써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문장을 써보시면 도망 분석하시고 해석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도망 분석하시고 해석 따라 한번 해보기 시작. 태민이는 늘 선생님이 글씨 가지고 잔소리하지 않게 내가 혹시 글씨를 대충 흠뻑거리기로 날려쓰진 않았나 손을 힘들지 않고 그냥 훌훌훌 쓰지 않았나 늘 주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은진아 재윤이 잘 쓰고 있고 형부도 요즘 글씨체 고치려고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경표랑 태민이는 늘 내가 한복거리기를 하고 글씨가 개판으로 날아가는 게 아닌지 늘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네, 태민아. 응? 여기 없어요. 아, 네, 거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구문 분석 한번 해볼까? S의 품사 뭐야, 얘들아? 어, 여기서 접속사를 써야지. 1. 주어 get 동사 order order. 어, 그럼 얘가 지금 뭐야? 기계급이었던 문장이지. 그럼 you 주어 Bill Gates more rights. 잠깐. 아, 그치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거 재현아 이거 해석은 할 수 있잖아. 근데 도면 분석은 조금 무서워서 해석은 쉽지. 해석 뭐라고 하면 돼? As you get older. 그렇지. 네가 늙어갈수록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정신이 늙어갈수록 you will gain more right.
Order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써주면 돼요? New guy. 그리고 콤마를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교급을 써준다고 했었는데 비교급 어디 있어요? Or, why 들어가서 what is 지금 왼쪽을 끊어주고 있었지.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써주면 돼? The more. Wait. 그 다음에 뭐라고 써주면 돼요? You will pay. 됐어? 그럼 얘는 사실 1번보다 더 많이 쓰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2번이거든요? 그러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주면 돼? The more, the older you get, 이러면 뭐뭐 할수록 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the more weight you will gain, 더 많은 몸무게를 너는 얻게 될 거야, 즉 살이 더 잘 찔 거야 라고 문자가 써준 거겠지? 할 것이다 말고 하다라고 그냥 지금 미래시였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더비격급, 더비격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무모하다라는 형태로 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더비격급, 더비격급이라고 해요. 이거는 별표 3개 쳐줄게 얘들아.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바꿔 써줄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첫 번째가 뭐였어? as가 있어도 없어도 미래 접속사였던 as가 사라짐 이라고 할 수 있고 원래 보어 역할을 하고 있던 월드를 어디로 가? 앞으로 튀어나갔지. 즉 문장의 어순이 바뀌어요. 낯설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럼 이거 더비교급 더비교급 나와있는 거 구문 분석 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더 오랄 뭐였다고? 보였던 애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you 저거 get 풍사 그래. 그럼 the more weight 이 원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you 주어 안 나와? 왜 안 나와? 그 다음에 more gain will gain 풍사 여기까지 나와야겠지. 원래 더비급급 더비급급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써줄 수 있어야 돼요. 됐어? 예문 한 개만 더 해볼게. 원래 아래에 써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옆에다가 쓸 거야. 이거 별표로 하면 헷갈리니까 이게 그냥 예문 한 가지 두 번째 예문이라고 해봅시다. 자, 구문 분석 가보도록 할까?
자, 해볼게요. 에즈. 아, 잘못 썼다. 잠깐만. 미안, 카드 자리 여기 아니다. 미안, 미안. 응? 미안, 카드 자리 잘못 썼어요. 이상하다. 아, 웃기다. 이상했어. 자, 에즈 접속 싸움 다음에 1. 동사 앞에 주어요? 지금 동사가 주어 표시하는 건 뭐예요? 딸컬. 어, 근데 이 시에 뭐가 이상하지 않아? 그것은 어두워지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니? 가주어야? 그럼 가주어는 짝꿍 진주어 있었는데 진주어 있어? 애지 안에? 뭐라고? 비인 진주어. 그래, 이거 생각 조금이라도 깊게 해보셨으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었어요. 비인 진주어. 나 비인 진주어 해줄게. 해석한다 안 한다? 에즈부터 달컬까지 여기에 염색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좋아. 그 다음에 워즈. 동사 하를. 좋아. 좋아. 이게 바로 진주어지? 나오죠. 위시 뭐예요? 가주어죠. 됐어? 해석도 아까 다 썼어? 없었어? 다 썼어? 윤주 그럼 해석 한 번만 해볼까? 이거 해석은 그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 그지? 자, 그럼 윤주 해석해볼게요. As it got darker. 다크가 무슨 뜻이지, 윤주야? 어, 어두운이란 뜻이지. 근데 it은 비인 칭조니까 해석 안 한다고 그랬지. 그럼 뭐 해줄수록? 그렇지, 해석 어두워질수록. 그렇지, 더 어렵다. 뭐 하는 거지? 걷는 것은. 됐어? 걷는 것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윤주야, 아니 윤주 말고 다 같이 이거 더비교급, 더비교급으로 지금부터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고쳐서 써보도록 하세요. 5초 너무 짧은데? 10초 드릴게요, 그럼 10. 잠깐만, 10초씩 알아주세요. 8. 아니. 7. 프레쉬 안에서 오실 수 있어야지. 6. 5. 4. 인주들 머리 써봐야 더비급급으로. 3. 책에 없어, 이 내용이. 2. 1. 인주야, 이 앞에 에즈가 들어가 있던 문장의 비교급이 누구였어? 윤주 이거 여기까지 콤마까지를 딱 봤을 때 비교급이 하나가 있지. 어, darker라고 하는 비교급이 있죠. 그럼 윤주를 문장 맨 앞으로 빼주면 돼? 나아커를 앞으로 빼주시면 돼.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The darker. 됐어? 잘했어 윤주야. 그 다음에 나머지 뭘 써주시면 돼요? 이거. 나머지 남아있던 주어 동사 쓰면 되겠지. 그럼 주어가 이. 아,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됐어? 응. 그러면 이거 받아서 책 때가 마무리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 응. 더를 쓰시고, 그 다음에 뭘 쓴다고? 예? 네, 좋아.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거 봐서 같이 해주시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아까가 뭐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it 가주어, 원동사, to walk, 진주어 이렇게 쓰실 수 있겠지. 이거 예문 어떻게 변하는지 예문으로 이해했어 못했어? 더비교급, 더비교급 진짜 많이 쓰이고 고등부 때까지 가셔서도 엄청 많이 쓰이는 친구예요. 뭐만 하면 할수록 더 무모해진다. 이런 해석을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부 좀 많이 해놓으세요. 이거 알겠지? 네. 책에는 아마 안 나와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게 뭐가 있었냐면 최상급을 활용한 표현이 있어? 최상급 관용 표현은 뭐가 있대? 웬어보다? 웬어보다? 최상급. 이번에는 최상급.
근데 만약에 이 뒤에다가 동사를 써줄 거야. 그럼 동사를 단수로 쓰게, 복수로 쓰게. 그럼 단수 왜? 자, 여기까지 복수명사까지 우리가 해서 뭐라고 해주지? 최상급이니까 다시 뭐라고? 가장 너무 한 것들 중 그렇지 하나. 그럼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게 너무 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야?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이 뒤에 만약에 동사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면 복수 형태로 쓸까 단수 형태로 쓸까? 그래, 그거를 보니까 잘 유출을 해보셔야지. 내가 이걸 왜 단수로 기억하고 있더라? 아, 해석을 할 때 가장 무엇 한 것들 중에 하나! 라고 해서 내가 포커싱을 하는 건 one. 앞에 나와 있는 이 하나의 포커싱을 하고 있었구나. 이거 기억하셔야겠지. 됐어? 지금 니네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었던 부정대명사부터 시작해서 이 동사의 스위치 있지? 이거 고등학생들도 맨날 헷갈려가지고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는 영역이거든요. 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귀찮아하니까 암기를 자꾸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은 니네가 봐도 암기를 안 하고 풀 수 있어? 그냥 막 유추해서 풀 수 있니? 전혀 아니지. 그럼 그 부분은 다 뭐 해야 되는 부분이야?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복수명사인지 단수명사인지 모르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고등학교 가서 외울래요 하시면 바보야.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얘네가 나오는 개념일 텐데 고등학교 가서 암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잘 외워놓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원급과 최상급, 비교급을 활용한 최상급 표현. 지난 시간에 원급을 활용한 비교급 표현 했지? 윤주야 자면한데 원급을 활용한 비교급 표현 너무 앉아서 거기 보셔서 깜짝 놀랐잖아. 자, 원급을 활용한 비교급 표현 어떻게 썼지? 모양은 as is를 썼는데 해석은 비교급과 똑같았어. 뭐였어? 뭐였지? 저 기억을 하나도 못해. 앞에 필기 봐! 앞에 필기를 봐. 뭐라고 써놨어? 니네가 문법 필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원급을 활용한 비교급 표현 어떻게 썼어?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었어? 재윤이는 not so tall. 크지 않다. 누구만큼? 태민이만큼. 그 말은 뭐야? 재윤이가 태민이가 크다는 거. 재윤이가 크다는 거야? 태민이가 크다는 거야? 태민이가 크다는 거. 누구? 태민이가 누구야? 아, 저 이름을 합쳤어. 아, 태민이. 아, 이거 넌 또 몰랐네. 다시 재윤이가 크다는 거야? 태민이가 크다는 거야? 태민이가 더 크다는 표현이 돼버렸지. 근데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크다는 표현은 무슨 급 비교였지? 이거 비교급 비교였지. 비교급 비교를 쓰시려면 얘를 다시 비교급으로 쓰세요. 그럼 동일한 문장으로 뭐라고 쓸 수 있어? 태민 is taller than 재윤. 이렇게 써줄 수 있었지. 아, 그 원급을 활용한 비교급 표현은 원급 앞에 누굴 붙여줄 경우? not을 붙여줄 경우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다. 비교급이라. 다시 뭐라고? 원급의 모양을 활용해서 비교급 문장 쓰고자 한다면 어떻게 쓴다고 했어, 방금? 원급에다 누구 붙였어? 이열이요. 이열이. 지금 원급에다 이열 붙였어? 아니요. 아, 미쳤네. 다시 첫 번째 문장은 모양은 누굴 빌렸어? 에즈랑 쏘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에즈가 가능하지만 나 때문에 쏘로 바뀐 거잖아. 에즈 무슨 급 비교야? 원급 비교야. 근데 내용은 무슨 급 비교야? 비교급 비교지. 원급 비교 앞에 누굴 붙였더니 비교급 비교의 내용으로 바뀌었어. 나를 붙인 거잖아. 이해했어? 네. 다시 원급 비교에 누굴 붙이면 비교급 비교로 모양이 내용이 바뀌어? 나를 붙이면이에요. 다시 원급 비교에 누굴 붙이면 비교급 비교로 내용이 바뀌어? 나. 다시 뭐라고? 아, 그냥 나만 얘기하지 말고 문장으로 말해봐. 원급 비교해. 앞에 낫을 붙이면 비교급 비교로
내용이 바뀐다 라고 해주셔야 돼. 다시 뭐라고? 언급비교에 나쁘시면 무조건 내용이 바뀐다. 다시 뭐라고? 언급비교에 나쁘시면 비교. 그렇지. 줄을 빼고 여기 세 명이서 해보세요. 준비 시작. 그렇지. 내용이 바뀐다고 해야 되는 줄 아? 세 명이 하는데 왜 윤주밖에 안 했는지 모르겠네. 일단 준홍 중에 일단 준홍도 뚝배기가 열릴 텐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놈이 뚝배기가 시계 열릴 줄 아세요. 자, 준비 시작. 버티신다죠? 일로 와. 누가 버티고 말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말 하나라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야, 난 잤으면서. 내가 말 하나라고 했어 안 했어, 태빈아? 왜 등으로 했어? 했어 안 했어? 다 나가지 이제. 어? 다 나가고 하지.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일로 와. 하나 말하라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어?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개구라 치고 있네. 내가 세 명이서 하라고 했을 때 하나 그럼 뉴트처럼 얘기를 했어 이제 또 뭐야? 맞아 아니야? 뭘 맞아요? 맞아요 진짜. 따라 말하라고 할 때 따라 말해라. 알겠지? 다시 오라고? 어, 원급 비교해. 응. 비교급 비교로 내용이 바뀐다. 다시 오라고? 네. 내용이 바뀐다야. 다시 오라고? 비교급 비교로 내용이 바뀌었다. 싸! 아, 멈춰! 멈춰! 내가 지금 이거 쓰라고 진짜 말로 몇 번째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 아니야. 아, 쓰셨어요? 원급 비교에다가 낯을 붙이면 비교급 비교로 내용이 바뀐다. 이거 쓰셨어요? 졸립지? 윤주도 뚝배기 한번 열리면 잠이 달아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윤주야? 어, 못 자가지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경표야, 네. 너 지금 글씨체 보니까 내가 오늘 뚝배기 아주 시리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날인데 어떻게 생각해? 어, 지금이라도 글씨를 수정할게요. 당장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당장 수정할게요. 완전 비교에 낯을 쓰면 비교해. 내용이 바뀐다, 내용! 아까 해야 될 때 안 쓰고 뭐해? 아니요. 원래 이걸 설명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니들이 진짜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잠깐만요. 선생님.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왜죠? 아, 아니. 어. 제가 다 못 써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기하학교 박사라는 핸드폰 알람 끄셔야 돼요. 켜져 있는 거죠? 어. 아, 됐어, 얘들아? 그럼 이제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거 형수님 나와서 따라해 줘도 돼요. 따라해 줘도 돼요. 아, 이거 아니에요. 형은 더 귀엽다. 나는 없던 학생들보다 더. 어, 나 김형우라고 한 적 없어. 얘 양성우야, 양성우. 아, 양성우야. 너 김형우라고 생각해. 양성우야, 몰랐지? 아, 양진놈이네. 자, 말해봐. 학생들. 어떡하대요. 어디만 해. 그러면 더 귀엽다 다른 학생들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모양을 뭘 빌려오겠다는 거지? 더 모모하다 모모보다 비교급이지.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형호는 더 귀여워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잘 한국어를 이해해야 돼. 형호가 더 귀엽대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도.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야? 형호가 가장 귀엽다라는 얘기를 다시 돌려서 이야기한 표현이 돼버린 거지. 이해했어? 그럼 형우는 더 귀엽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면 돼? 형우 is cuter than any other student in my class. 아니 누가 자꾸 알람이야? 누구야? 핸드폰 봐봐. 형우냐? 앞쪽에서 아니, 아이폰이 아니어서. 아, 저도 아이폰 안 살렸냐? 저도 아이폰 안 살렸어. 재윤이 있냐, 뭐라? 아, 김천 이 새끼들. 아, 진짜. 김천 일지 않았어. 아, 트롤 진짜. 맞네, 김천이네. 세연이 들어오면 또 빼기. 응. 태민이도 같이. 네. 내가 태민이 좀 어쩌라고. 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형우 is cuter than any other student. 혹은 이 표현을 뭐라고도 쓸 수 있냐, 쓸 수 있냐 이 부분을 all the other students 라고도 써줄 수가 있어요. 됐어? 쓰지 않으면 죽겠지. 그러겠지? 오. 어? 흰머리 생겼어. 어? 자, 이 표현을 또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 아, 표현을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 흰머리야 바꿨어요. 응? 다른 어떤 학생들도 귀엽지 않다. 형우만큼. 양현 귀엽죠. 그렇지, 양현 귀엽지. 아, 우리 반에서. 우리만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 반에서. 아니 내가 담당하는 반이 지금 뭐 중일 알박사는 있지? 양현 있어요? 어, 있어. 진짜로요? 어. 이름이 특이하네. 왜? 아니 왜 양치 있을 수도 있지. 친구도 있어. 왜? 자, 저번 니네가 예문 한번 만들었었어. 네, 시간 줄게. 저 잠깐만요. 저 많이 늦었는데. 다시 얼른 써보세요. 형호만큼 혹은 형호보다. 그럼 써야지. 양호 써. 아, 그래서 써. 예문 써보세요, 빨리. 내 손으로 쓰기. 선생님. 싫어.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얼른 문장을 만들어 써보셔야 되죠. 다른 어떤 학생들도 이 말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지. 너 들지러와. 불만이냐? 아니야. 뭐? 아, 부러웠어. 개만화 보이는데. 아니. 개만화 보이는데. 아니 잠깐. 덩큐가 형우를 그라사카로는 어떻게 하냐고요. 애인이었어? 아니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네,
알아서 치면 돼요. Is a killer. 혹은 as cute. Then 형호. 혹은 as 형호. My clas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한국어로 얘네가 어떻게 중요하게 표현이 되는지 이제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어? 그럼 얘를 단순화시켜서 부조화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조화시켜서. 자, 부조화시켜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최상도 표현해. 최상도 표현을 다시 쓰려면 어떡해? 주어, 동사, 비교급. 뭐를 쓰든 대를 쓰시던 하시고 그 다음에 대를 쓰고 그 다음에 뭘 쓸 수 있어? 대를 쓰고 두 가지 모양이죠? Any other 단순형 혹은 all the other 복수형 이렇게 써줄 수 있죠? 혹은 2번으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o other 단순 명사 플러스 왜? 대상급 표현도 지금 쓴 건가요? 아니? 이거?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대상급 표현도 지금 쓴 거죠? 어 제목도? 아니 이게 이거야 이거랑 관련된 거야 주어, 동사, 더 플러스, 최상급 범위 이렇게 썼던 표현은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고? 1번이나 2번을 뭐라고 바꿨을 수 있다 그랬을 때도 두 가지가 비교급 then 혹은 이제 원급 오! 영어의 기간 수영 활동사부터 오늘 애즈 뭐라고? 수영이 왔어요 뭐라고? 예문이 뭐라고? 예문이 뭘 어쨌다고? 영웅의 기간이에요 영웅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써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 이 자리에 들어온 A랑 동일한 표현이다 됐니? 여기 건조해요 그렇구나 아, 네. 너무 맛있겠다 오빠 됐니? 아니요 그럼 됐니? 네 이제 다 돼? 다 됐어? 단수 애수 단수 저 그냥 이따가 보고 영상 보고 볼게요 그래서 야야 영상 오기 빨리 나는 귀엽지 누가? 형호가 형호가요? 누가 그래요? 내가 형호는 is the cutest student in my class 형호는 가장 귀여운 학생이라고 이거는 진짜 역사다 나 지워도 돼? 아니요 네 지워도 아 안돼요 안돼요 가장 귀여운 학생이라고 왜? 근데 그거 형호야 형우야, 넌 정말 귀여운 것 같아. 나한테 말할 필요 없는 양호한테. 귀여워, 썼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형이야, 뭐한테? 그냥 그나 썼어, 이민이야 썼어. 운동을 해. 형. 가장 귀여워. 다 썼어? 지워도 돼? 이거는 휴대폰 안 하는 거지. 휴대폰 알람 좀 끊었어 겁나 내렸어 맞아 그러나 내가 그래서 알람을 끌려고 바꿨더니 그 잠깐 화면을 내가 어쩌다가 못 내렸는데 누가 나한테 욕을 보냈어 맞아요 누구세요 얘? 뭐라고? 누구세요 얘? 미친 사람은 지금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꺼내놓고 나에게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니? 아니 형님 욕 왔어요 아니 나 아까 봤다니까? 내가 아까 알람 불러줬잖아 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책으로 가볼게요. 책으로 하는 예문 전부 다 구문 분석 시작해주세요.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페이지에 나와있는 것만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해볼게요. 이제 좋은 영상 보는 분석 잘 찾을 수 있지. 얼른 찾아보세요. 닥쳐, 인정하지 마. 누구지?
your bag이죠? Your bag. 너의 등딱지 아니에요, 여기들아. 등딱지. 등딱지. Hi. Try. To exercise. As often as possible. Try. To exercise. As often. 원래 부사적이. 그다음에 as I can. I can이라는 건 아이가 주어 부사실, can은 동사 역할에서 조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친구였죠? 됐어? 그럼 여기서 또 알아야 된다. try는 뭐였지? s가 있지. I try to exercise. 무슨 뜻이야? 나는 운동하려고 애썼어.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한 자주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 다시 뭐라고? 나는 운동하려고 애썼다. 다시 뭐라고? 나는 운동하려고 애썼어.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한? 자주, 그치? 재훈이 먼저 다시 해석해볼까? 멍 때리지, 자꾸. 너희 새끼 이거 나랑 말하라고 하고 있어. 언제 자꾸 멍 때리지, 재훈아. 다시 뭐라고, 윤주야? 그렇지, 잘했어. 그래도 나름 신입에 축해. 니들 같은 고인거리랑 비교하면. 아니에요. 형아,
진짜 아니고. 자, 다시. 재현이는 내가 목소리가 안 들면 1점을 추가할 거야. 다시 참겠어, 재현아. 어, 목소리 안 들리면 뭐하고? 어, 다음 시간부터는 추가 점수 1점 말고 마이너스 점수로서 이제 1점을 추가할 건데, 어, 여기에서 삐냐는 일단 시작할 때 제일 마이너스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하다가 수업시간 이동하기 전에 자습실을 누가 삐를 꽂고 넘어갈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수업시간 태도를 통해서 최종 스코어 1등인자가 자습실까지 삐를 꽂고 가실 거예요. 오늘부터 하면 안 돼요? 어, 너무 행복하시겠죠? 오늘부터 하면 안 돼요? 다시 뭐하고? 오늘부터 하면 안 돼요. 아, 저 1점 추가해달라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게리 형사 여기 엎드려요. 1점 추가하라고? 아, 날카로워. 아니, 이거 자, 위! 아, more and more exciting! 됐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the warmer! 우와. 원래 뭐였죠? The weather! 우와. Peace! 그 다음에, the better! 우와. I! 우와. Feel! 우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무슨 뜻이야? The warmer the weather is? 날씨가 더 따뜻해질수록. 그렇지, 날씨가 더 따뜻해질수록, the better I feel! 그렇지, 경태가 방금 해서 뭐라 그랬어? 이거요? 아, 유경표 1점 추가. 됐죠? 자, 이거 중요해. 날씨가 더 따뜻해질수록. 이거 이게 앞에 이제 써야 된다. 숙소에 귀찮다. 이분이. 어, 왜 저거 저래? 정신이 옆에 와서 직충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앞에를 잘 잘라먹으시네. 우리 귀여운 김영우 양형우라는가? 김영우 얘 자꾸 수다 떨면 귀찮은 경우가 있을 거야. 됐지? 뭐 점수밖에 추가 되나? 다 맞춰. 네 지은다. 잠깐만요. 왜? 아까 해줬어 해줬죠. 아 자, 그 다음에 모짜르트 모차르트는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 중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써줬죠? She is one of the most great, one of the greatest artists in the world. 자, 그 다음에 최승급 앞에 서술 있으면 뭐라고? 몇 번째로 1등은 아니고 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Jason is the second tallest boy in his class. 그 다음에 범위의 표현에 누구? 대절에 들어갈 수 있지 완료. 내가 이거 완료되는 이유 뭐라 그랬었지? 이거 맞추면 5점에 들었어요. 질문을 못 들었으면 수업 시간을 안 듣고 있던 거지?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됐어요. 플러스 헤브 PP 현재 완료가 왜 범위의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3 플러스 헤브 2 1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 전체를 다 무엇으로 볼 수 있다? 범위로 볼 수 있다 했지. 기억하세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지금까지의 시간이 전부 다 범위가 되어주는 거야. 재현아,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뭐가? 그렇지, 시간대에서 나 태어나서 지금 해서 집중해라. 자, 나 S the saddest story. 뭐 어제부터 끝까지 AM 하시면 되겠죠? 아, 패기 안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나? 우와 우와 우와. 이미 저 여기 아까 전에 신었어요. 누가 다리 이렇게 저렇게 꾸짖어놓고 있는 거? 재현이랑 친구. 어, 저렇게 이러고 있는 새끼 누구야? 김수현이랑 친구. 반짝거리는 새끼 누구야? 김수현이랑 친구. 두 배로 세게 이제 쪽대기 열어버리려고 하면 되나? 아니요. 왜? 용기가 없으면 어, 제 몸을 기분 소중해. 두 배로 그 넘게 쪽대기 이제 뚫으러 가야 되는 건 왜 안 될까? 신기하네. 박프라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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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불러? 근데 왜 자꾸 또 어, 뭐야? 하는데? 아, 잠깐만.
아래 있는 문제도 바로 푸시면 돼요. 수연이 홍토베 있는 거 뺏긴 거 드시고 구경만 하시고 그렇지 그게 아니 맨날 그게 아니래요 그죠? 이렇게 홍토베 있는 살이 나가는 거야 때 깎인 거야? 살이 나가 살짝 신기하거나 그 살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 왜 이상한 반응이 이상하게 정말 평소 언행이 얼마나 좀못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렇구나 아닙니다 얘들아
그거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the more you practice 무슨 뜻이요? The more you practice. 네가 연습을 더 많이 할수록 the better you will become. 그렇지, 넌 더 좋아질 거야. 네 실력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얘기겠지? 맞았으면 맞았다고 빨간 펜으로 채점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당하는 부분. 여기 다 했어, 했어? 지금 자, 그다음에 the weather. 추워. The weather 뭐예요? 추워. 추워. It's getting. 그다음에 cooler and cooler. 추워. 추워겠지. 누구 써주면 돼? Corridor and the corrido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져. 아, the higher. 더 높이. 그럼 얘는 뭐예요? 문장 성분으로? 부사의 방식이 됐죠? 높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you. 추워. fine. 동사. 그 다음에 the colder. 추워. 보호했던 친구였겠죠? it. 추워. becomes. 동사. 이거 뭐 쓰고자 하는 표현이야? 그렇지. 어비급과 비교급 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she. 추워. is the most beautiful lady. 우와. 와, 아이부터 끝까지 am이겠지. 그럼 앞에 누가 생략됐어? 4시 생략됐죠? 그러면 I 다음에 뭐 쓰시면 돼요? have ever seen 이라고 해서 the plus 주어 have the p의 형태로 쓰시면 자기의 인생의 범주가 됐다 라고 표현을 해줬어. 지연아, 내가 한번 뭐라 그랬지? 집중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을 겁니까? 이렇게 나오시다 이거지? 수연아, 내가 한번 뭐라 그랬지? 자기 인생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 뭐가 자기 인생의 모습이죠? 아, 동파야, 내가 한번 뭐라 그랬어? 미워하겠어. 너무 중요한데. 동파야, 내가 한번 뭐라 그랬지? 미리스나 붙었어. 참, 진짜 사람은 동파야, 군바야 할 거 아니야. 태민아, 내가 한번 뭐라 그랬지? 주말 내내 차 놀다가 오냐? 뒤지기 싫으면 빨리빨리 쉽게